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엇을 기반으로 볼 때, knowledge를 기반으로 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르에 대한 나의 지식을 기반으로 볼 때, 기반으로 해서 이게 장르라든지 기타 등등을 우리는 spectator, 구경꾼이죠. 구경꾼, 관객. 우리는 구경꾼, 스펙트가 보다니까 보는 사람.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쓰면 관객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쓰면 투기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객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영화를 기대를 합니다. 그 우리는 경악을 기대를 하는데 we are watching to follow. 그지?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그죠? We are watching to follow a particular logic of development. 여기서 development라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전개죠, 전개. 이야기의 플롯을 말하죠, 플롯. 그 이야기의 전개에 대한 논리, 어떤 특정한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봐요. 그 영화가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 follow가 영화가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영화가 나의 logic이죠. A particular logic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화 이렇게 되겠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내가 그 장르에 대한 나의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을 기반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영화가 나의 라직을 따라갈 거라고 우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영화는 그렇게 간다. 이게 요지가 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게 통념일지는 모르겠죠. 아직은 결정이 안 되죠. 내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알죠. 뭐였어요? 네? 이게 통념이었어요, 요지였어요. 영화란 나의 기반으로 생각, 기대를 하는 그 기대를 영화가 그대로 따라간다. 아니면 아닌다. 요지였잖아요. 이게 요지였어요? 그렇잖아요. 진짜요? 영화가 나의 라지를 따라갔어요? 내가 상상한 대로 영화가 펼쳐져요? 이 글의 요지가?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투어가 나왔잖아요. 디투어 어디 갔니? 아래 있어요, 아래. 아, 여기 밑에 그 있어요? 디투어. 아, 여기 디투어. 그러니까 디투어가 여기 나왔잖아요. 한국말 못하나 봐. 그럼 이게 통념이었단 소리예요, 요지였단 소리예요. 통념이죠. 이게 통념이었어요. 내 라직대로 안 가요, 영화. 그러면 상 받겠습니까? 뻔한 이야기인데. 요지일까? 통념일까? 근데 우리의 예측으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설명문이 아닌 이상 설명문이어도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서는 잘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While we are watching the film, 영화를 보는 동안에 우리는 늘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We will always have expectation, 기대감이 있죠. As to는 as for, 동의어입니다. As for, about이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면 How it will continue, 그 영화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 것이다에 대한 나의 어떤 예측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끊고 나서 영화란 영화란 뭐를 필수로 가지고 있냐면 audience가 participate 적극적으로 ongoing process 영화가 진행되는 진행 과정에 참여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영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참여를 하는데 ongoing process에 적극적으로 이 관객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거 함으로써 참여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서 참여를 합니다. 뭘 함으로써? 계속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hypothesis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particular logic이죠. 그리고 이 particular logic이라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대감이죠. 우리가 이럴 것이야. 이렇게. 그게 이렇게 가겠지라는 이런 가설. 하이퍼가 위란 소리니까. 가설. 가설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게 영화가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도 그러죠. 바로 about 뭐에 대한 가설이냐면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 다음에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다 기대예요. 기대감, 예측. 그리고 보면서 내가 계속 어저스팅을 해가요.
아,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뀌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으면 이제 오 재밌어. 어, 한 번 보면 끊을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마우스를 잡으면 놓을 수가 없죠. 아니 왜 나한테 자꾸 담배를 마우스 어, 쥐잡기죠 쥐잡기 아니요. 어? 쥐? 아니에요. 그래서 키위새 키위새 뭔지 아세요? 어? 키위새 아 키위새 예전에 단체 사기쳤거든요. 키위새? 네. 아 키위새라는 게 있어요? 네. 아 그거를 경리가 찰떡같이 믿은 거예요? 키위새? 키위새 몰라요? 네? 키위새 이제 알아요. 아 이제 알아요? 심지어 자기 가족도 키위새 어. 키위 공기잖아. 키위새? 아, 아 열심히 잘 키우세 이런 거예요? 아니 여기가 아니라 그 키위새라고 있는데 그거가 잘 이렇게 팔다리 자르고 이렇게 해갖고 그게 과일인 키위가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 그걸 믿고서 얘가 7만원인데 다 얘한테 사기를 쳤어요. 그렇다고. 32명이 저한테 거짓말을 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보여요? 근데 얘가 그래서 여동생한테 전달했거든요. 아 그럼 그 키위에 달린 그 털이 다 깃털이었던 거예요? 그렇대요. 아 그럼 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이렇게 그 새가 이렇게 막 날다가 이거 쭉 이렇게 들어가니까 동그래진 거였어요? 아, 다 잘랐어요 이렇게? 네. 얘가 7만원 사기를 당하고 자기 가족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얘 동생도 그렇대요. 사기 쳤어요 얘도. 아 걔도? 오 대박이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 키위를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있는 게 내장탕이에요? 그렇게 그걸 믿었냐 근데 너는 고기야 고기. 아 그 키위 안에 있는 게 고기였어요? 키위 과일 아니야. 유미야 유미야. 어. 아 정말 내가 찾던 순수 소녀가 있었구나. 이거 순수한 게 아닌데. 네 감자 먹어봐잉. 막 이런가. 약간 어 감자 캘 것 같은 손. 어 정말. 보이스피싱 당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강원도에 대한 또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순수하면 우리가 강원도로 생각하니까. 아 감자 먹어봐니? 네 공부 아니 하니? 자 그럼 그래서. 계속 우리가 고쳐가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치다, 우리가 리어저스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어가 뭘로 바뀌었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adapt, 적응을 시키죠, 적용을. Their expectation에. 조정을 해서, 재조정을 해서 우리의 expectation, 내가 처음에 딱 줄거리를 봤을 때 첫 등장을 봤을 때 아, 이 영화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그럼 재조정을 해. 리어저스트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어댑터를 시켜요. 각색이란 뜻도 있고 편곡이란 뜻도 있고 각색이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조정을 하는 거죠. 재조정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adapt in accordance with 어디 어디에 따라서 chord라는 게 여러분들 조화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서 이 재조정한 거에 맞춰서 영화를 계속 본다. 가 디토어 한다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이 톰슨이 썼습니다. 바로 emphasizing 뭐를 강조했냐면 이거 조심하세요. emphasize예요. emphasize. emphasize고 우리가 말하는 공감은 pass이고 여기는 감정, 얘는 강조. 뭘 강조하면서 썼냐면 우리의 참여죠. involvement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말했던 participation이죠. 우리의 참여입니다. 바로 작품에. 예술 작품에. 그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depends on, depends, art depends to a great extent, to a great extent, depend on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very much 이런 느낌이죠. 매우, 매우 어디에 달려있다? 이러한 expectation에 달려있다. 이런 expectation. 계속 재조정하고 편곡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the point of course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이제 다시 요약을 해 줍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영화와 다른 허구 소설의 허구의 작품들은 결코 take a direction을 하지 않는다. direct route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직진으로 가지 않습니다. 즉
가다가 어저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저스트를 해야 되고 그거를 어댑트 나의 어댑트를 해야 되고 그죠? 내 방향을 바꿔서 나의 기대에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든다. 꼬아놨다. 이야기를 이렇게 꼬아놨다 이 뜻이죠. 그게 디투어의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에 직진하지 않고 뭘 한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리퓨트한다. 리퓨트 재조정한다 이 뜻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동의어로 다 바꾼 거잖아요. 이게 리퓨트를 하는 거죠. 우리의 expectation을 리퓨트하고 우리가 계속 바꾸다, adjust하다. 가설을 뭐에 대해서 what will happen next. 그리고 이것은 not the goal, 거울이 아니라 but the detour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a not a but b다. 그죠? detour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디투어를 분석하는 것이냐? 오답 선택지 한번 누가 불러보세요. 오답. 이제 정답은 다 아실 테니까 자기가 찍은 것 중에 조금 해석이 안 된 거. 한번 찍었어요? 어, 이거 좋은 단어죠. Re-establish. 뭔가 다시 만든다가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근데 이게 왜 나왔습니까? Similar와 differences between film 장르.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 그 다음에 이 단어 세 개를 가지고 다른 주제로 만들어 버렸죠. 장르 영화들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라는 표현은 여기 아예 하나도 안 나와요. 언급이 아예 안 돼요. 찍어도 이런 걸 찍어. 아니 왜냐면 잘 찍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죠. 키위새를 믿는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딱 걸려들어. 그러면 이 출제자들은 이 선택지 맞는 사람들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역시 철원 소녀 이러면서 강원 소녀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잘 맞는가 딱 걸리면 고마워하죠. 얘는 없죠 아예 언급이. 또 몇 번 오답. 절대 놀림거리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오답은 계속 같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자꾸 동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더라도 이런 실수는 또 할 수 있거든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원래 단어가 이 다시 만드는 거거나 또는 re-establish하거나 adjust한다. 세 개 다 같은 말이죠. 뭐를? 나의 예상을 이 나왔었잖아요. expectation을 prediction으로 바꿔놓은 거죠. 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뭐에 기반해서 내 그 영화 사건 네,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플롯, 전개 방식, 이야기 이런 거죠? 잠깐만 칠판 닦기 좀 가져가야겠다. 칠판 닦기를